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깁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는데요. 이때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격당해도 했었고요.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군 2명이 전사했고요. 민간인도 2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의 회고록인 듀티라는 책에 따르면요.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의 황해도 해안가를 전부 다 초토화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를 반대해서 이 계획이 끝내 실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되고 전쟁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선 당시 국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보자고요. 미국을 먼저 보자면 당시 미국은 2010년 11월 2일에 열린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석 6석, 하원의석 63석을 공화당에 빼앗기면서 선거 참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동북아시아보다는 중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2010년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의 거대한 늪지대에 미국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한미관계는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서 한국이 전쟁 확장을 막으려고 노력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에게 있어서 한국의 북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전쟁으로 확전이 된다면 미국도 가만히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중간선거에서도 참패한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때였거든요. 심지어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외교적 성과가 없었고 중동에서의 피해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미국은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 한국의 전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도 눈여겨봐야 할 점인데요. 러시아는 당시 서방 과의 갈등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2008년에는 남오세티아 전쟁을 치렀고 육자회담에서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북한은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나라였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망하면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바로 턱 밑에 미군이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이걸 좀 잡아보자면요. 미국이 동북아로 시선을 돌렸고 한국이 북한을 멸망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북진한다고 쳤을 때 러시아 행동은 협상일 겁니다.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입니다. 물론 푸틴의 꼭두각시긴 했지만 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또 전쟁을 한다는 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치적 리스크 가 너무 컸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협상을 통해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북한을 살려두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가장 말이 많을 것 같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정치권에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중국 압박 라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라인을 깨기 위해서 대만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서 개입을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당시 중국은 강조 아시안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남오세티아 전쟁 같은 경우에야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러시아가 카카스에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가능했었겠지만 여기선 안됩니다. 중국이 국제대회 개최국인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외교적 자살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참전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민주당의 오랜 독주를 깨고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간 나오토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민주당의 정치 스탠스 자체가 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자는 입장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아베 신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이 바뀌지 않은 시점이어서 전쟁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 엔고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힘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또 일본 참의원 선거 참패를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위협도 다가오게 되었죠.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민주당 정권은 다시 정권이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자체가 그때부터 점차 우경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난다?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중들이 우경화되어 지금보다 더 빨리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일본은 한반도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네, 주변 4국에 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민간인까지 사망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봐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정말 당시 대중들은 격앙되어 있었는데요. 오늘날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남성 세대가 안보적으로 보수적이고 강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유도 전부 다 북한의 도발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북진을 결정한다면 대중들은 이에 대해 큰 지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 가능성도 크죠.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지지가 아니라 행정 문제나 군대 내부의 문제가 더 크기도 합니다. 당장 동원령이 선포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에 따를 사람이 몇이나 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 북한으로부터 포격을 받을 텐데 제대로 민방위 교육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안전한 대피시설로 질서정연하게 대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동결과 예출금의 거래 제한은 기본 패시브로 깔고 가겠죠. 그리고 군대 내 문제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커지게 될 겁니다. 당장 한국 군대 내 장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1년 오늘날에도 심각한데 당시에는 더 심각했죠. 예를 들어 무전기가 안 된다거나
일부 장비에 대한 결함이 있어 총도 제대로 발사하지 못했다거나 등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질 겁니다. 그리고 프레깅이라고 하죠. 군대 내에서 아군에 의한 고의적 살해. 분명 전쟁이 터지면 이런 게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올 겁니다. 5인 사격이라 말하고 상관들을 쏴 죽이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날 거예요. 당장 2010년이라서 군대 부조리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시점이었고요. 간부들의 폐해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깅 문제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겠죠. 다만 전쟁에서 이기는 건 확실할 거예요. 2010년이어도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의 군사력 아득히 넘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협진을 시작한 시기쯤부터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도했을 겁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참전하는 방향을 선회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한국의 북진을 완료하면 한국의 협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잡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협상이 체결되는 시기가 오늘날의 39도선과 38도선 사이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으로서도 한반도를 전부 다 점령하는 건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컸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시설이 걱정되었거든요. 물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북한 핵시설은 폭격 등을 통해서 파괴되겠지만 어디에 또 북한 핵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한반도를 전부 다 먹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접경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중러 외교에도 영향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딱 이 사이쯤을 해서 적당히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몰락은 기정사실화죠. 핵시설도 파괴됐고 김정은도 이제 막 집권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39도선까지 빼앗기게 된다면 아마도 식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북한이 더 빨리 몰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건설업이 호황을 맞이할 텐데요. 미수복한 경기도와 강원도를 모두 얻는데 성공했고 황해도 일부까지 점령하는데 성공하다 보니까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모든 업체가 달려들어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부동산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해주, 개성과 같은 대도시를 점령하는데 성공해서 그 지역을 따라 개발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평도 포격전 때 북진을 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만들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평도 포격전 때 전사하셨던 우리 서정우 하사와 문강욱 일병.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쓰러져 간 어제 군인과 내일을 위해 쓰러진 오늘의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